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하원 국정 연설이 다음 달 5일 진행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의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전국 18개 주에서 복숭아 자두에 대한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주지사가 홍역 감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40명 가까운 홍역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개인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 규칙과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네시스 오픈에는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슨, 버바 왓슨 등 탑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